디다스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가 아니라 이 땅의 그 조선 양반 후예들인 사가들이 조선사 이야기를 할때그 단면적인 팩트만 보고 항상 비교하는 게 일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일본이 하나님이래서 자기들 위대한 조선을 어떻게 비춰줄까 해서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들의 잣대는 일본이거든요, 일본.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아, 정말 끔찍한 땅이죠. 하면서 은근히 조선을 띄우는 거예요. 일례로 이 마비끼라는 게 있어요. 마비끼. 사이 간에 당길인 또는 끌예예요. 이게 속가내기라는 거예요. 속가내기. 이 마비끼가 일본의 근세 기인전이라는 책에 1790년에 등장해요. 즉, 이게 에도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면서 가난한 민들이 이 자식이 아맞다. 허다하게 자식들이 많아서 그 상태에서 또 후에 애를 하나 낳아요. 그 애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책에서 이러한 것을 한자로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그 사이간자에다가 끌예 끌다 마히쿠에서 이게 마비쿠 마비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조선사 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서 이런 거는 주워 들어서 아, 에도 시대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식을 죽였대요. 막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거죠. 뭐 그랬나 보죠. 그래서 이게 에도 시대 때 농촌에서 행해진 뭐 영아 살해 뭐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쪽 사전에서는 정의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만 이제 부각이 돼 보이는 거죠. 조선사가님들께는. 자, 요바이라는 게 있어요. 요바이. 고대 일본의 당초 초창기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혼인의 원래는 처문혼이라는 게 남자 쪽에서 여자 집에 구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강간처럼 야밤에 성교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절이 된 거예요. 이 요바이가. 최초에 등장하는 게 남자가 구혼을 하려고 여자한테 요비카케 호소하는 거예요. 구혼, 결혼을 해달라고. 이것을 요바우라고 한 거예요. 요바우. 이 요바우가 요바이로 된 거고, 한자를 밤야에 이것저를 대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등장하는 게이 만엽집에 759년에 타국의 요바이히니. 여자한테 구혼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요바이처럼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성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의 나라에, 이제 일본은 당시에 60여 개 국이라고 해요. 60여 개 국. 큰 칼이 실에 있는데 이큰 칼을 풀어서 이제 옷을 벗어서 잠도 못 자고 바로 새벽에 이 구혼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청혼의 형태가 후대에 희한하게 이제 변절이 된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도쿠가와 에도 시대 때 이런 좀 풍속이 잘못된 게 많으니까 애들이 법령이니 번외법이니 향촌 규약 등으로 이 밤나들이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요바이 하는 것을 금했는데 강제화하지는 않고 이 풍속을 이 단도를 치는데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었지. 그래서 이제 이 요바이니 이런 마비끼니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부각을 하면서 그리고 많이 굶어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얘네 세금 제도가 어떻게 돼요? 중세니까 505민이라고 해요.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고 406민으로 바꿨어요. 민이 60%, 경주 쪽에서 40%. 그래서 얘들도 받아서 그 사무라이들, 가신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공무원으로. 그래서 이제 아 일본 애들은 세금이 40% 50%다. 와 우리 조선 위대한 조선은 10%다. 아이 일본 애들 민들은 참 살기가 깝깝하다. 일본은 정말 사는 게 지옥이고 위대한 조선은 세금 10%라서 농민들이 살기가 너무나 해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겉모습의 이야기만 보고. 참 인간들의 뇌세포는 상당히 단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의 이키라는 게 있어요. 이키. 무사와 농민들 등이 하나의 일치된 목적을 위해서 집단을 이루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 이키라는 게 에도 시대만 해도 1500에서 3000회라고도 하고 일본사 전체로는 7000번이라고도 누군 하고. 그래서 일례로 서기 1184년에 특히나
절에서 먼저 해요. 절에서 원정 시기에 원정이라 하면 세종 때 세종 4년까지는 태상왕 태종이 있었거든요. 그죠? 어린 덴노한테 넘기고 아빠 또는 할아버지 덴노가 이 원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게 원정이에요. 이때 자식 덴노와 그 윗대의 덴노끼리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밑에 사무라이들이 이게 파가 갈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치적인 혼란기가 오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열력사, 동대사, 흥복사 일본 교토의 대표적인 절들입니다. 중들이 이런 이키들을 하는 거고 더하여 농민들의 무사들이 같이 손잡고 하는 거고 이런 이키들이 아주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키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일본 애들이 살기 힘든 거다. 삶이 지옥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조선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데 일본의 대표적인 이키가 일향 이키예요. 이 일향이라는 게 정토종이에요. 정토종의 나무와 밑 탑을 하나만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일향이키 대표적인 게 이에야스가 어릴 때 갓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일향이키가 벌어지고 얘들을 다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영지의 민들을 함부로 죽이진 못해요. 왜요? 60억의 영주들이 잘못한다고 다 떼거지르고 죽여버리면은 전쟁을 누구랑 해요? 다 같이 품고 이에야스가 자기의 에도 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 카가국의 일향이키예요. 이 카가라는 게 일본의 본토의 이 가운데 교토 나라의 오른쪽 바로 위에 에치젠, 에츄, 에치구가 있고 이쪽이 이시카와현이에요. 지금 위에 삐쭉 노토반도가 있어요. 노토반도가 옛날에 그래서 노토국이었고 바로 아래에 카가국이 있어요. 카가국. 이 카가국에서는 전체 민들하고 절하고 무사들이 합해서 영주를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가이키는 100년간 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얘들이. 이 100년간의 이키를 결정적으로 이걸 무너뜨린 게 이제 카가 바로 아래에 그 유명한 우에스기 겐신이에요. 이 우에스기 겐신 부대한테 지면서 이 이키 조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한번 이렇게 밀란을 하면 나라까지 자기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수천 번의 이키를 할 만큼 이 일본의 민들은 또한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농민들조차.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사무라이들이 생산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 애들이 아, 정말 이게 엄청난 애들이에요, 애들이. 이런 것과 조선의 밀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조선의 밀란이라는 게 이케 한 2, 30번일 거예요. 거기에 결코 귀족은 끼지 않아요. 얘들은 이키 같은 것을 하면 무사의 절에 중들이 끼고 이 일본의 절이라는 것 자체도 신불이라는 이름으로 얘들도 일종의 귀족이에요. 얘들은 민들만 따로 이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배층하고 손을 잡고 하는데 이 조선의 밀란이라는 것은 2, 30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잘 사는 거예요? 민들이 너무나 해피해서 조선은 밀란이 상대적으로 이 숫자에 비해서는 적어요? 어떤 이제 민중사학자는 아 우리 위대한 조선도 밀란이 수십 번 있었어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책을 쓰거든요.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키라는 거를 전혀. 위대한 조선사만 보는 분들이니까 저분들은. 그래서 조선 밀란이 적은 거는 너무나 민들이 해피한 거예요? 세율이 저쪽에는 4, 50%고 조선은 민들이 10%래서 조선 민들은 너무나 해피한 거예요? 참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여기는 요바이라는 게 있고 마비끼라는 게 있고 해서 막 사람 죽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조선은 이런 게 없었고 다 저런 게 없어서 아 너무나 도덕적인 땅에 이런 것도 없이 해피한 땅이었어요. 참 사람들이 저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기괴한 거예요. 조선사학자들이라는 게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일본에는 일례로 양명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명학. 이 일본의 유학은 조선성리학과도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높아요, 이게. 그거를 이쪽 조선 사학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조선은 주자학의 해석을 벗어나면 사문난적이고 죽여요. 일본에는 유학 자체도 제가 나중에 코트로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해드리겠지만 유학 자체도 다양한 분파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조선의 유학은 일본의 유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역사 문헌 자체도 조선의 문헌 총수가 1이면 일본의 문헌 총수는 수천억이에요. 국학을 좀 깊이 해본 사람은 제 말을 인정을 해요. 제가 일본의 야마다 호우코쿠가 있어요. 야마다 호우코쿠. 비추국의 성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메이지 직후에 이제 죽었는데 양명학자예요. 이 비추 쪽의 번에서 중신으로 기용이 돼서 번의 개혁을 위해서 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개혁 정책을 해요. 이 사람은 양명학자예요. 양명학이라는 건 뭐예요? 양명학자라는 건 성리학 애들처럼 이빨만 갖고 살지 말자. 우리는 실천을 하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선의 양명학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실천 행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조선의 유학만큼 참 유치한 수준의 학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선에는 문장이 없다 하고 조선시대 실록의 등장을 번번이 해요. 얘들이 이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와, 우린 대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실록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인용은 제가 안 할게요. 실록이 그렇게 있어요. 왜 우리 조선은 이렇게 가난하지? 아, 지나고 보니까 고려는 참 잘 살았다는데, 고려는 전쟁만 하면 이겼다는데, 왜 우리 조선은 전쟁만 하면 도망을 가지? 왜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하지? 그렇다고 위대한 문장, 위대한 학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장들이 조선실록의 후기에 틈틈이 등장을 해요. 조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쓰레기다라는 게 얘들이 뒤로 갈수록 자각을 해요. 특히나 아던의 실학자 북학파라고 기명되는 사람들의 글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그게. 카와이 스기노스케. 이 사람도 양명학자예요. 직접 양명학의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옳은 것이라면 행동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행동에 나서서 이제 그 메이지 직전에 내전할 때 자기의 번을 위해서 서양을 배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번을 버릴 순 없고 그래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해서 참 쓸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가와이 스기노스케. 그 위대한 양명학자예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에 옮긴 두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물론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이 조선 땅에는 제대로 된 학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도. 자, 그래서 일본의 개방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와서 박해가 어떻게 나고 포르투갈과 일본이 어떻게 이별을 했는가 그런 과정을 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과연 일본 애들도 스스로 큰 배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아메리카까지 가요. 태평양 횡단을 해요. 이들이 엄청난 애들이에요. 얘들이. 근데 왜 태평양 횡단을 두세 번을 했는데 왜 기독교를 닫고 에도 시대 때 거의 폐쇄적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그 과정을 잠깐 볼게요. 그렇지만 얘들은 참 다행인 게 대지마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문명이 들어온 것이 천운인 거예요. 얘들 일본 애들 입장에는. 다시 정리하자면 포르투갈이 바스코다가마가 1500년 직전에 인도 쪽 고아에 오고 10여 년 후에 이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로 와요. 151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2년 후에 오른쪽 마카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40년 전쟁을 해서 1557년에 정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는 거고요. 중국 명나라로부터 임대 받기 전에 포르투갈의 본부는 이 말레이반도 말라카예요. 그러면서 중국 명나라도 해적들이 또 난립하기 시작해요. 일본 왜구들과 결탁을 한 게 이 중국 명나라의 해변 사람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당시에 왕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직, 왕스라는 사람. 이 왕직이 일본 왜구와 손을 잡고 무역을 하면서 배를 만들면서 주원장은 해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바다 무역을 못하게 했어요. 배도 못 만들게 하고 주원장이가. 그것을 이 왕직, 왕즈가 어기고 일본 왜구들과 결탁을 해서 해상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 왕직과 거래하는 포르투갈 사람 3명이 종자도에 닿은 거예요. 이게 타네가시마라는 종자도에 조총을 일본에 전달했다라는 그 포르투갈 사람은 중국의 왕직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일본 왜구와 관련된 사람이고 동자도에 도착하는 게 1543이고 그리고 자비에르가 오는 게 6년 후인 1549예요.
마카오가 정식으로 열리는 것보다 일본이 더 빠른 거예요, 연도로. 그리고 나서 포르투갈하고 일본이 전쟁이 한번 벌어져요. 이게 이제 1565년,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1565년이에요. 즉 자비에르가 오고 나서 한 15년이에요. 이 자비에르가 규슈 섬하고 이 조슈 쪽, 일본의 서쪽 이쪽에 안면을 텄어요. 이 상태에서 포르투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항구를 하나, 거점을 찾는 거예요. 이 포르투갈 애들이. 포르투갈 애들이 규슈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요. 이쪽 오른쪽도 돌아다니고 이쪽 가고시마에 여기가 히라도고 이쪽 나가사키 쪽을 돌아다니는데 팩토리 비슷하게 일본과의 무역 거점을 하나 찾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포르투갈 애들이 찍은 곳이 이 히라도예요. 여기가 히라도예요. 히라도. 이 여기 히라도의 번주는 기독교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상당히 싫어해서 포르투갈과 부딪혀요.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이 10여 명 죽기도 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포르투갈 배가 여기 히라도를 떠나서 이쪽 나가사키 반도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의 영주가 오무라 스미타다. 이 오무라 스미타다가 일본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독교로 전향한 다이묘예요. 같은 히젠국이지만 이 마쓰라 타가노부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히젠의 다이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히라도 영주였고 이 오무라 스미타다는 히젠의 이쪽의 영주였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배가 이 마쓰라 타가노부의 히라도에서 오무라 스미타다의 이쪽의 영주로 오는 거예요. 포르투갈 배가. 이쪽에 포르투갈이 항구를 하나 잡았는데 이쪽 번주인 오무라 스미타다만 기독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기독교인 영주지만 기타 다른 영주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라도 번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들어온 포르투갈 배를 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스미타다 다이묘 혼자만 기독교도인 거고 아직 1565니까 그래서 이 포르투갈 배가 여기서 떠나려는 거고 이 히라도 영주 중심으로 쳐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쪽이에요. 이쪽. 그게 일본하고 포르투갈하고 이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다 포 전투예요. 후쿠다베이 전투라고 해요. 이거를. 이게 1565년이고 이때 당연히 일본 애들이 패하는 거고 이 포르투갈 배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일본 애들은 쟤들한테 싸우면 우린 100% 진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얘들이. 포르투갈과 정식으로 제대로 무역을 하게 된 게 1565년의 후쿠다베이 전투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르투갈에 들어오는 건 1565로 보면 돼요. 소위 이제 일본에서는 남만 무역이라고 해요. 1565년부터 본격적으로 포르투갈하고 일본이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러다가 히데요시가 이에야스하고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인가요? 이에야스하고 이제 위아래 선을 확실히 긋고 그리고 나서 히데요시가 서쪽에 규슈 정벌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규슈 평정이에요. 이게 1587년이고 그래서 히데요시가 완벽하게 놀면서 이쪽 규슈로 오는 거예요. 1586년에. 그래서 히데요시는 놀러 오는 거고 1586년, 87년 이쪽에 히데요시가 오면서 이 기독교도들이 이 당시에 10만 명으로 보잖아요. 그죠? 10만 명? 이 규슈섬에 기독교도들이 너무나 팽배한 것을 보고 히데요시가 놀래요. 더하여 기독교도들이 절에 불상을 엎어뜨리고 이쪽 다이묘들이 주도해서 또한 자기들 기존 종교를 없고 하는 것에 히데요시가 놀래서 바로 1587년에 바테렌 추방령을 내리는 거야. 바테렌이라는 게 파더의 포르투갈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들은. 이건 히데요시가 그냥 놀래서 바테렌 추방령을 내린 거고 이 바테렌 추방령 포고문이 현재 남아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중국을 이 당시는 대당이라고 하고 스페인 포르투갈을 남만이라고 한 거예요. 조선을 고려강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일본인 사람 인자를 이 어질 인자로 쓴 거예요. 1587년에 그냥 이 당시는 파더라고 하는 선교사들 나가라 그리고 일본과 무역만 하라 그리고 영주들은 기독교를 믿으려면 히데요시 나의 허락을 받고 믿어라 이게 주요 추방령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는 뭐예요? 그냥 내쫓기만 하지 죽이는 그런 건 없어요. 이 당시는 전혀. 히데요시는 지금 재미있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지금 좋은 말로는 이 당시는 나가라 이 땅에 와서는 장사만 해라 그리고 다이묘들은 기독교를 믿으려면 내 허락을 받고 믿어라
이 정도 외에는 그렇게 없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 1596년, 즉 10년 후에요. 바테린 추방령 다음에 1596년에 산 펠리페호 사건이란 게 벌어져요. 그 시코쿠, 이 사국 있잖아요. 아, 그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 사국 섬 있잖아요. 그 오사카 바로 맞은편에 시코쿠 섬이 네 개의 나라고 이 동남쪽 나라가 도사국이고 여기에 고치가 있어요. 해변에 사카모토 료마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거기에 스페인 갤리온선인 산펠리페호가 표류가 된 거예요. 이 산펠리페호가 짐을 잔뜩 실어서 이 섬에 표착을 했는데 이 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당시 히데요시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임진란 중이고 당시 유명한 오봉행, 고부교라는 그 오봉행 다섯 행정관 중에 하나인 마시타 나가모리가 있어요. 마시타 나가모리. 이 마시타 나가모리가 이 도사 쪽으로 온 거예요. 이 배 사건 처리를 위해서. 여기 와서 이 스페인 배 선장 애들하고 대화하고 놀다가 이 승무원들이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세계를 다 점령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를 마시다 나가모리가 듣고는 식겁을 해서 바로 히데요시한테 보고하고 얘들이 종교를 앞세워서 지금 세상 전부를 처먹고 있고 이 이야기를 히데요시가 전에 듣고는 바로 벌어진 게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26명의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때 명목이 이때 추방을 했는데 10년 전에 니네 왜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를 포교하고 믿느냐 라면서 본보기로 26명을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이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 대여섯 명 돼요. 나머지 한 20명 가까이는 일본인 사람들인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노사 세뇨라다 그라시아. 이게 1610년 1월이에요. 1월. 2년 전 11월 말에 만으로는 1년 2개월 전이에요. 마카오에서 히젠 사무라이들 50명이 여기에서 이제 거의 폭동 비슷한 걸 하고 이건 얘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포르투갈 총독 베리와 싸우면서 히젠 사무라이들이 50명이 죽고 1년 2개월 후에 그 직접 책임자가 선장이 돼서 이 배를 타고 일주일 히젠 땅 나가사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1년여 전에 일을 좀 너무 좀 가볍게 본 거죠. 일본을 좀 너무나 하시한 거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일본은 1565년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일본이에요. 한 45년 지났는데요. 전혀 다른 일본이 됐어요, 이때. 이 당시는 이미 임진란이 끝나고 히데요시는 나가사키에 26명 박해하는 1597년 다음인 1598년에 히데요시가 죽는 거고 서기 1600년에 세키가라 하면서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는 거고 그 이후에 1610이에요. 이 당시 일본은 배 제조 기술이 차원이 달리 가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사 세뇨라 이 배를 일본 애들이 100여 명 이상이 죽었지만 이 배는 선장이 자폭하면서 침몰을 하고 이거는 어떻든 간에 일본이 이긴 거예요. 이게 포르투갈을. 이에야스는 1616년에 죽어요. 이게 아직까지 이에야스 때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노사 세뇨라 사건과 엮이는 게 역시나 오카모토 다이하치 사건이에요. 오카모토 다이하치. 이 오카모토 다이하치는 나가사키의 봉행이에요. 이 봉행이라는 건 중앙에서 나가사키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에요. 봉행이라는 게. 당시 마카오에서 50명 히젠 사무라이들이 죽은 게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고 더하여 이 배가 왔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일본 땅의 주인은 이에야스예요. 규슈 애들은 이에야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지만 이 마카오에서 50명 죽은 거에 포르투갈 배가 바로 1년 갓 지나서 들어온 게 이에야스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거고 얘들을 물리치는 게 상당히 관심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히젠 번주인 아리마 하루노부, 아리마 하리노부 이 사람의 거성은 이쪽이에요. 이 나가사키 아래. 이쪽에 나중에 그 시마바라의 난하는 시마바라 성이 또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이 노사 세뇨라가 어떻든 간에
배가 침몰이 되고 선장 및 승무원들도 죽고 자기 희젠국은 100여 명 이상이 역시나 죽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공적을 얘가 나가사키에 파견 나갔으니까 다이아치가 얘를 꼬셨는지 이 아리마시가 얘한테 뇌물을 바치고 얘는 이 사건의 공적을 얘한테 준다는 조건으로 그러다가 이런 뒷거래가 이에야스 쪽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오카모토 다이아치는 처형 당하고 이 아리마시도 할복을 당했다는 둥 처형을 당했다는 둥 하는 설이 있어요. 더해서 이 아리마 하루노부라는 이 영주는 일본 최초의 기독교 영주인 이 오무라 스미타다의 조카예요. 더하여 이 사람도 기독교도예요. 그래서 아, 저 기독교도회가 저런 짓을 하다니 하면서 이에야스가 이 기독교를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포르투갈하고도 이런 일이 있었고 포르투갈하면 결국은 또 기독교니까요. 이때가 1612년이에요. 오카모토 다이하치 사건이 1612년 다음 해인 1613년 12월에 이시스덴이라는 중이, 이 사람은 중이에요, 중. 그리고 이에야스의 최측근이고, 이시스덴이 이에야스한테 기독교를 배척해야 됩니다라는 우리 조선식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1613년 12월에. 그래서 이에야스가 이런 사건들의 누적에 더해서 이 사람의 이 제안을 다 받아 수용해서 1614년부터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메이지 직전까지 이게 한 25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금지가. 자, 그래서 26명의 순교가 생기는 게 1597년 히데요시 때고 히데요시는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일본의 205명 마터라는 게 1598년부터 1632 해서 따로 분류한 게 이때는 이에야스예요. 이에야스. 이에야스가 1598년부터니까 26명 나가사키 순교 이후에는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았지만 그래도 이에야스는 기독교에 관대했어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이에야스가 1616년에 죽으니까 이에야스는 1614년부터 기독교 금지예요. 205명의 순교 중에 1598에서 1614는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을 거예요. 이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히데타다는 1632에 죽어요. 1632년에. 히데타다는 1632년에 죽지만 이미 쇼군은 10년 전에 아들 이에미스한테 주는 거고 그래서 권력은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에야스도 1605년에 히데타다한테 죽거든요. 쇼군을. 그렇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살아있는 이에야스고 살아있는 히데타다예요. 그래서 16명의 이 순교는 이에미스 3대 때 벌어지는 거고 188명의 순교는 이것도 역시나 1614년부터 좀 많을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1598에서 1614는 적다고 봐야 돼요. 더하여 이 사건 때문에 노사세뇨라의 마카오에서 50명 1608에 죽은 이후로 특히나 요 전후로 또 좀 순교가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저 상태에서 시마바라의 난이, 시마바라가 이쪽이에요, 이쪽. 이 나가사키라고 써있는. 이쪽에서 3만 7천 명이 죽는 거고요. 전멸하는 거고. 정확한 숫자는 뭐 애매하지만, 1637년에서 38이고, 이거는 고니시 유키나가, 이거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 임난 때 왔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세키가라 전투 때 죽는 거고 그건 낭인들이 이쪽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시마바라의 난이고 세키가라 패자들이 이 전에 모여서 한 게 오사카 전투예요. 1614년 정도에 오사카 전투에서 세키가라 패배자들이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에야스는 바로 그 다음에 죽는 거고 나머지 낭인들이 이쪽에 모여서 한 게 또한 시마바라의 난이에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가 결국은 이 이시스덴의 상소가 결정적으로 해서 1614년 1월부터 금지가 되는 거고 네덜란드에서 책들이 따로 들어오는 건 흔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614년 이후에 대지마를 통해서 서양 책
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이 요시무네라는 쇼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716년. 즉 100년 후부터예요. 100년 후부터. 이 요시무네가 상당히 호기심이 많고 특히 서양 쪽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 책 외에는 서양 책을 적극적으로 들여와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즉 이 말은 이 전 100년 동안은 대개 상품들만 들어온 거예요. 대지마를 통해서. 책들이 들어온 게 100년이 지나서야 책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요시무네 때문에. 그래서 이 요시무네가 일본의 난학을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요시무네가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서양 책들을 들여오면서 이 책들로 인해서 일본의 뭔가 생각의 틀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의 중흥의 조예요. 슈코노 쇼. 이 사람이 일본을 만든 거예요. 이게. 8대 쇼군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난학이 들어왔고 대선 건조는 계속 금지를 했어요. 큰 배도 못 만들게 했어요. 1609년부터. 1609년부터는 큰 배를 못 만든다는 것은 도쿄 막부 외에는 다른 번에서는 배 제조를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 큰 배라는 것 자체가 무기와 같은 거고 힘이라는 거는 도쿄 막부, 에도 막부 중심만 가져야지 다른 번들은 무기력을 키우면 안 돼요. 얘들의 방침이. 그래서 아예 큰 배들은 만들지 말아라 한 거고 이게 1609년부터 끝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는 에도 막부 자체는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만들었고 네덜란드의 윌리엄 아담스, 윌리아무 아담스 일본 이름으로 미우라 안진이요. 이 미우라 안진이 서기 1600년에 일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린 호드리게스, 포르투갈 사람은 그래서 이후에 이에야스가 나가라는 거고요. 그 포르투갈 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미우라 안진이 일본에 있으면서 서기 1600년에 이 사람은 세키가라 전투 이전에 와서 이에야스를 알게 된 거고 이 사람이 일본의 대형 선박 제조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일본이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전에 임진왜란 때 들어가는 배는 흉각도 없고 그냥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극동의 배라는 건 얘네 캐락선, 카라벨라, 갤리온 선에 비해선 극동의 배는 종이배, 장난감이에요. 하물며 거북선이라는 것조차도요. 이전에 제가 선박의 역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아하시면 선박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영어로 된 서양 책들을 보세요. 한글로는 그런 걸 설명을 못하거든요. 조선사가들이. 왜? 모르니까. 알아도 안 가르쳐줘요. 이순신은 위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미우라 안진의 도움으로 큰 배를 그래도 이 에도 막부에서는 이때는 만들어요. 큰 배를 갖고 스페인하고 교역을 투자하면서 타나카 요스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미우라 안진이 만든 일본 배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경도, 교토의 상인이었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만든 산 부에나 벤트라라는 배를 타고 그건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이 미우라 안진의 도움으로. 여기에 이제 일본의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거고 스페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태평양을 횡단해서 멕시코 쪽에 뉴스페인 총독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타나카 쇼스케가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 왕복한 일본 사람이고 이때가 1610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태평양을 지나서 스페인 킹하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로마 교황을 만나고 온 사람이 하세쿠라스네나가예요. 이 하세쿠라스네나가. 이 하세쿠라스네나가가 1613년에 출발해서 1620년에 돌아와요. 스페인 킹의 로마 교황도 만나고. 자, 이 사람이 1613년에 출발하잖아요. 아직 이에야스가 살아있을 때예요. 이에야스는 1616년에 죽어요. 이 사람이 도관용 다테 마사무네의 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때 기독교 박해를 이에야스가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저기를 독단적으로 가지? 도관용 다테 마사무네가 쿠데타를 하려고 했나? 스페인 병력을 따로 소집
따로 몰래 초빙을 해서 라고 역사가들이 해석을 하는 게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갔을 때는 이시스덴의 기독교 배척에 대한 문서가 이에야스한테 가기 이전이에요. 이 사람은 이 문서를 1613년 말에 이에야스한테 건의하는 거고 이에야스가 이걸 보고 채택을 해서 기독교 음식이고 이 사람은 하세쿠라 스네나가는 그 이전에 간 거예요. 이에야스의 허락을 받았다고 봐야 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7년 걸린 거예요. 이게 그 외에 일본의 다른 이야기 그리고 이 요시무네 이야기는 또 따로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하죠.